출애굽기 3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에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오늘 아침에 여호와의 구원이 임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노예 생활하고 또 세상에 눌려 살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어려워합니다.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출애굽의 열쇠를 저희가 안다면 우리 주변에 정말 다 언약 붙잡고 있으면서도 묶여 있는 자들, 다 축복 받아놓고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해답을 얻는 복된 날될줄 믿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희생 제사를 드려라, 피 제사를 드려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노예가 돼서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는 남자 아이들이 다 죽을 정도로 그 정도로 고생을 하고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희생 제사를 지내게 해라. 오늘 저희에게 많은 경제 문제도 있고 인간관계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또 건강 문제 모든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희생 제사를 드려라. 이 말을 알아듣을 수가 없지요. 모세도 못 알아들었고요.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못 알아들었고, 그러니 어떻게 애굽 왕이 이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해 주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된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사단에게 종노릇 하고 있습니다. 신분과 권세를 다 빼앗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배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해답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하겠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불렀습니다. 이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는 줄 알았는데 애굽 땅에 들어갔더니요. 뭐 양치던 사람들이 애굽 땅에 갔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문화와 어마어마한 힘과 또 비옥한 땅과 그 안에 육신적인 것에 눈이 팔려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잃어버린 겁니다. 희생제사. 우리가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형식이 중요하지 않지요. 예배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무엇을 붙잡고 믿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잃어버린 언약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를 놓치고 나서 세상에 노예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난 문제인데요.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 배경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놓치게 되면 또다시 세상의 노예와 포로, 근심, 걱정, 염려에요. 뒤에 덮이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오늘 또다시 세상의 것이 커 보이고 세상 따라갈 수밖에 없고 결국 세상의 노예 됩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힘을 키워서 우리가 힘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못하지. 내가 돈 있으면 사람들이 나 무시 못하지. 그렇게 해서 힘을 키우고 돈을 벌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세상에 노예될 수밖에 없고요. 힘과 권력과 문화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주신 해답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빨리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게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행복과 기쁨이 누려지면서 우리가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됩니다.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되어야 육신의 여러 가지 질병에서도 해방됩니다. 또 주변의 환경에서 우리가 그동안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했던 잘못된 판단 많습니다. 우리가 염려와 근심 때문에 그동안 잘못한 말이 너무 많습니다. 주워 담지도 못할 말들을요. 그 순간 감정 못이겨서 했던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반드시 그건 결과가 따라오지요. 그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새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했던 모든 실수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미래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는데 그렇게 쉽게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애굽 왕이 쉽게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강한 손으로 친 후에는 너희가 빠져나올 것이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저희가 낙심치 말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으면 반드시 흑암은 무너지고요. 죄와 저주와 우리는 포로된 데, 노예된 곳에서 해방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잠시 이 사단이 속이기 위해서요. 발악을 하기도 합니다. 또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애굽 땅에 나타내시기 위하여 강한 손으로 역사하실 계획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결론으로 보면 저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셨습니까? 하나님 스스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아침에 다시 한번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되 불같은 바람과 같은 능력과 역사로 하나님 우리를 해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홍해 사건에서 우리가 볼 말씀인데요. 우리가 오늘 조용히 다시 한번 내가 왜 문제가 왔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놓칠 때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실수를 합니다. 그래 당연히 문제가 계속 오지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는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는 순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나의 실수마저도 나의 부족함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뭐 극단적인 예입니다. 좀 좋은 예는 아닌데요. 다윗이 바세바의 아내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주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뜻을 이뤘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저희가 붙잡는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역사하게 됩니다. 믿음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할 방법도 알고 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에게 먼저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인도를 받는데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열쇠, 그리스도를 회복해야 된다. 오늘 하루 종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새로운 응답을 확인하는 복된 하루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출애굽의 열쇠인 희생제사 그리스도를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노예와 포로와 속국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며 세상 살리는 축복의 날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